그렇습니다. 이 시간 확실히 네.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척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할까 말까 척추 수술 소문의 진상. 첫 번째는요. 저절로 낫기도 한다던데? 맞아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네. 먼저 예, 삼미자 씨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 가슴에 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얼마 있다 가서 보니까 붙었다고. 아이고, 예, 저절로. 저희 남편도요, 술 마시고요, 계단에 올라가다가 거꾸러져가지고서 꼬리뼈가 부러졌는데 네. 금이 갔는데 한 달 있다가 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붙을랑가 몰라도 나이 든 분들은 뼈가 한번 이렇게 부서지면 붓기가 힘들어요. 아, 젊은 사람 붓기 쉽지만 그렇죠. 나이 들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정답은 옵니다. 오예요. 저절로 나는구나. 네네. 이제 압박골절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붙죠. 그런데 디스크도 붙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오, 진짜요? 네, 아, 진짜요? 화면 보시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기하다. 이 왼쪽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온 게 보이시나요? 네. 요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2년 후에 디스크입니다. 이쪽이 2년 후에 MRI를 찍어봤더니 보시면 오! 튀어나왔던 게 들어갔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자리로 신기하다. 들어갑니다. 뭐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운동? 아무것도 안 해도 예. 오히려 들어갈 수가 저절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영양 공급도 이제 줄어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있던 게 이게 줄어들어요. 많이 튀어나오면 금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보통 한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20개월이 넘게 걸리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3개월 지나면 별로 안 아파져요.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20개월 동안은 다 아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개월 전에 또 무거운 거 들거나 자꾸 재발이 되면 되니까. 그것이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니까는 그 전에 조심해야죠.